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하옵는 천지인 참 부모님, 협회 창립 제60주년 기념식을 맞이하여 이렇게 천상이 주시하고 지상의 모든 천일국 백성이 주시하며 여기 전체를 대표한 통일가의 지조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거룩하신 천지인 참 부모님을 흠모하고 사랑하면서 협회 창립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이 지구성에 희망이 생기고 평화와 행복의 기틀이 마련되게 되었음을 감사드리고 경축드리오며 오늘 부모님께서 협회를 창립하시기까지 그 얼마나 수고의 노정을 걸으시고 피와 땀과 눈물을 뿌리시면서 오늘 이 협회를 창립하실 때에 그 부모님의 심정은 인류를 품으시고 하늘을 해방하고 석방하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으로서 이 협회가 창립되어진 것을 알고 있사옵니다. 오늘 저희들은 참으로 부모님의 부름을 받고 부모님의 원리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고 부모님께서 축복의 반열에 저희들을 세워주심과 아울러서 이제는 천일국 백성으로 입적시켜 주시면서 과거의 선천시대의 죄악과 탕감의 시대를 보내버리고 이제는 후천개벽시대, 천일국시대를 활짝 열어주시면서 참사랑으로 회귀하는 시대를 열어주시어서 이제는 저희들이 천지인 참 부모님을 모시고 정오정착적 심정을 가지고 그림자 없는 생활을 통하여 천일국 백성으로서 나아가게 될 때에 이 지구성을 천일국의 영토로 정해 주셨사오니 이 지구성 위에 온 누리의 온 백성이 부모님을 숭앙하고 부모님 앞에 경배하는 그날까지 진력을 다해서 전진하고 또 전진할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이 자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나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돌이켜 보건대 저희들의 부족한 점들 때문에 오늘의 뜻이 아버님 바라시는 소망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지만은 이제라도 저희들이 60주년을 맞이한 철든 입장에서 부모님을 편히 모시고 부모님께서 염려하시지 않고 걱정하시지 않더라도 저희 통일가의 모든 지도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하여 중단 없는 전진을 통해서 비전 2020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이 시간 다짐하면서 새 출발할 것을 결의하는 이 자리로 세워주시옵시기를 내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부모님을 생각할 때 항상 저희들은 철없고 부족한 저희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그렇지만은 부모님이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용기 백배 이제 할 것을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시종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모든 존귀와 영광 받으시옵소서. 참 가정 위에 참 자녀님 가정 위에 그리고 손자 손녀님들 가정 위에도 영원무궁 세세토록 존귀와 영광만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면서 이 모든 말씀을 축복 중심 가정 조정순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하며 아뢰사옵나이다. 아주 흔히 사람들은 좋은 것을 바라고 있지만 좋은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은 일상적으로 지나갈 수 있지만 그 좋은 것을 찾기 위하여 어려움을 극복한 역사는 언제나 좋은 것을 맞이할 수 있는 새날의 약속을 자극시키는 힘의 모체로 남아진다는 것입니다.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를 창설하게 된 동기는 인의, 즉 사람에 의한 뜻보다도 신의, 즉 신에 의한 뜻이 있어서 출발하였습니다. 이 사회나 역사는 인음만으로 구성되어 나가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신의를 중심삼은 크나큰 뜻을 중심삼고 하나의 목적을 지향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의 뜻만으로 협회가 창설되어서는 역사의 흐름이나 앞으로 오는 새로운 세계 앞에 공헌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신의에 입각한 새로운 종교를 창설했던 것입니다. 인의와 신의가 합할 수 있는 하나의 조직체가 종교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종교는 반드시 신의를 중심 삼고 인류 전체가 바라는 인위적인 모든 것을 결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 것입니다. 이제부터 통일교의 이름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사용합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중심적으로 선두에 서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통일교회가 선두가 되었지만 이제는 가정연합이 선두가 되고 통일교회는 서서히 없어질 때가 옵니다. 통일교회의 세계 기독교 통일이라는 말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책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을 넘어서 기독교의 축복이 만민 앞에 전부 이양될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든다는 것입니다.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인데 신령도 결국 참부모님을 중심삼고 지상의 가정적 메시아 기준이 정착될 때는 끝나는 것입니다. 신령의 실체를 이 땅 위에 모시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 참부모의 계승자들이기 때문에 그 참부모는 영적 완성과 지상 완성을 대표한 가정의 출발로부터 국가 출발, 세계 출발, 전주 출발을 대신할 수 있는 하나의 모형적인 기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 시대는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 삼고 참사랑의 혈통을 이어받았으면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과 참된 양심을 가진 참된 내가 되었을 것입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내가 되었기 때문에 몸마음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 본연적 아담가정, 세계형 판도에 가입해야 될 시대에 들어왔으니 전 세계인들이 가정을 중심 삼고 완성해야 됩니다. 완성해야 될 것이 뭐냐? 타락한 가정을 탕감복귀한 가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각자가 노력해서 갖추어야 됩니다. 완성은 아담과 해와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참부모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가정연합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조직입니다. 타락한 세계의 아담 혈통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산을 넘어 비탈길을 넘는 것처럼 복귀 과정을 올라가다가 실수하면 언제든지 이것을 되풀이합니다. 몇백만 년, 몇천만 년을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참부모경 말씀입니다. 제13편 승리하신 참부모님과 천일국 정착 1장 3절 참아버님 말씀. 참사랑, 참평화의 길.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의 길을 갔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밤을 새웠고 사랑을 위해서 통곡을 했고 사랑을 위해서 천리길을 달렸고 사랑을 위해서 대항을 건넜고 사랑을 위해서 이색 민족을 사랑하려고 허덕였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길입니까? 여러분은 쉽다고 생각하겠지만 참 어려운 길입니다. 기가 막힐 때가 많습니다. 당장에 보따리를 싸서 훌쩍 떠나오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안 하면 또 다른 누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동작을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다. 입력보다 출력이 커지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힘은 입력보다 출력이 작지만 참사랑은 입력보다 출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서 그것이 지속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생애를 통하여 모두 투입하고 잊어버렸습니다. 참된 사랑은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사랑의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가 모여 들어옵니다. 선생님이 혼자서 일생 동안 이런 공적인 길을 대표해서 고생하면서 역사를 더듬어 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펑펑 흐릅니다. 누가 그렇게 울리는 것입니까? 참된 사랑은 만민을 넘고 우주를 넘어서
감동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신비롭습니다. 그리고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끝이 없어 자꾸 가다 보니 제자리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 나가는 사람은 성공하게 마련입니다. 선생님은 덴버리에서 언제나 잊지 않은 것이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큰 사랑의 길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랬듯이 예수님이 죽음을 각오하고 간 것과 마찬가지로 레브론 문도 목숨을 걸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목숨 이상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의 길을 찾기 위해서는 목숨 이상의 것으로 찾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참다운 사랑의 길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죽음길을 가더라도 사랑의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입니다. 그런 사람은 역사 이래 선생님밖에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실천 공행하기 위해 역사시대의 40년 동안 가전 수욕을 순환을 당하면서도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이 길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참사랑이라는 이 절대적인 보화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 이제는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무슨 영광을 차지한다거나 성공을 바라지 않았지만 망한다 망한다 하면서 오다 보니 나도 모르게 이렇게 성공했다고 하는 결론을 지을 수 있는 세계적 판도가 벌어졌습니다. 다음은 참부모경 말씀입니다. 제13편 승리하신 참부모님과 천일국 정착 2장 1절 참어머님 말씀. 천일국 정착과 우리의 책임. 여러분은 원리로 거듭나야 됩니다. 나는 교회에서 원리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데려다가 원리 강의를 하고 말씀을 해서 싹 틔우고 꽃 피워서 축복 가정들로 세워 나가야 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아버님의 업적은 타락한 인류 앞에 보석과 같은 진리의 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흐트러지지 않고 아름다운 보석이 되어 천성경이라는 책 속에 한 줄로 끼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너무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천일국 시대에 박차를 가야 될 입장에서 이 말씀이야말로 천일국의 실질적인 중심이 됩니다. 열매입니다. 기둥입니다. 이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 되어서 여러분이 주어진 자리에서 책임과 사명을 다해 나간다면 얼마나 하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아직도 하늘이 바라시는 뜻 앞에 해야 될 책임이 남아 있습니다. 전 세계 인류를 생각하게 될 때 그들을 하루빨리 천일국의 백성으로서 이 시대에 태어난 책임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여러분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천일국의 효자 충신의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모두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현실에서 게을리한다면 하늘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실천 공행해야 되는지를 제3 결의하고 천성경 평화경 출판 기념식을 기하여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보석과 같은 이 말씀을 중심 삼고 전 인류를 구원하는 데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부모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탕감의 원칙을 알았고 그 탕감을 통한 복귀의 원칙을 통과하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부모님과 같은 심정권에 서야 하고 나아가 같은 심정권에서 살아야 합니다. 참부모님 입장에서 볼 때 참 가정의 자녀들도 이 점에서는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앞으로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여러분과 참 가정이 참부모님과 같은 심정권에 올바르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하늘의 전통을 세워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1분 1초가 아깝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허송 세월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는 뚜렷한 목표가 없었습니다. 그냥 주님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부모가 계십니다. 이렇게 볼 때 2020년에 하늘 앞에 우리가 무엇인가 보여드리자, 세워드리자 이런 지침을 받고 이런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가슴 속에서
뼛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버님을 부족하게 모신 것을 한탄하면서 그래도 어머니가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마무리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신 것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말한 대로 실감하고 여러분이 실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감사한 마음 없이는 하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너무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부족한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이끌어주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이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생을 마감하기 전에 부모님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제자 또는 축복 가정으로 남아질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인류가 고대하고 하늘이 고대했던 참 부모님이 오셔서 섭리 역사를 완성 완료하시고 또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는 박물관을 지어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보기 많게도 새 시대, 새 역사의 천일국 시대에 있어서 부족하나마 조상의 자리에 설 수 있는 특혜를 받은 여러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많이 부모님과 종적 기준을 세워서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도리에서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하는 기록이 지상에도 남게 되고 저 나라에도 남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그렇게 간단하게 결정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부모님이 새로운 역사를 출발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개척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님보다 그래도 지상에서 나중에까지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진 것을 갈고 닦아서 빛을 발할 수 있게 전통을 세우는 것은 물론이지만 누가 다시 트집을 잡거나 그것을 건드리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게끔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리정돈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손을 대는 것은 완벽해집니다. 그것이 아버님의 뜻이고 내 뜻입니다. 다 함께 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문 천성경 제13편 참기도 제12장 천일국 3번 하나님 조국의 정착과 천일국을 선포했사옵니다. 사랑하는 아버님, 뜻하시는 대로 당신의 섭리가 승리의 일념을 갖추어 천상세계와 지상세계에 일체 일념 일심이 되게 하시어서 지상의 천일국 안착을 중심 삼고 만세를 부를 수 있는 이 시대를 맞이했사옵니다. 하늘이 승리의 패권을 가지고 전체 전반 전권 전능의 역사로서 지상을 관리 지도할 수 있는 대전환의 시간을 맞게 했사오니 아버지 그동안의 수고하심에 감사하옵니다. 섭리의 뜻을 책임지고 나온 지상에서 참부모의 이름을 가진 저희 부부가 천상부모를 모시는 데 있어서 보다 큰 중요의 도리와 성인 성자의 도리를 갖추지 못한 것을 다시 죄송하게 생각하옵니다. 그러나 섭리의 전환기를 맞이하시어 한국을 중심 삼고 하나님 왕권 수립의 완성을 포함하여 하나님 조국의 정착과 더불어 천일국을 선포했사옵니다. 평화세계의 출발과 평화세계를 취재할 수 있는 평화대사의 설정과 더불어 만국이 일치된 목적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천일국을 이 땅 위에 선포하여 만민이 포괄되고 그 뜻을 따라서 지상 천상 천국의 건설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완전 해방을 선포할 수 있는 시대를 맞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한국에 있어서 하나님의 왕권 수립을 선포했고 하나님의 조국 정착을 선포했고 거기에 천일국을 선포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을 중심 삼고 이 내용을 선포하여 전 세계적으로 평화대사의 설정과 더불어 천일국의 이념을 계문하여 전진하는 이 와중에 새로이 오늘을 중심 삼고 하늘 땅이 합한 전권 전능의 대표적인 주권을 중심 삼은 왕의 왕 자리에서 만 우주를 통치할 수 있는 부모님이 되기를 허락해 주시옵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어서 주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온 만민과 만 우주의 피조물은 합심 일체가 되어 이날과 더불어 하늘의 도리를 따라서 효자와 도리의 그 충신의 도리 그리고 성자의 도리를 완결하여 지상 천상 천국 평화의 세계로 전진할 것을 새로이 결심하고
선포하는 시간이 된 것을 감사하옵니다. 기쁜 이날을 중심 삼고 새로운 환태평양 시대로부터 육지와 온 천주를 연결할 수 있는 해방적인 왕권 수립의 시대로 전진하기를 원하옵니다. 참부모의 이름으로 온 피주물을 대표하고 천상과 지상이 통일된 중심에 있어서 하늘 왕권을 지지하는 전부를 선언하오니 아버지가 중심이 되어 사랑의 주권을 가지고 치리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소원인 지상 천상 해방권을 갖추어 만민 앞에 당신의 주권을 중심삼은 왕 중의 왕 만민의 부모가 되시어서 만 우주를 치리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지상 천상 천국으로 전진할 것을 참부모의 이름으로 봉헌하고 선포하오니 뜻대로 성사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아뢰사옵나이다. 아주.